안녕하세요. 반입니다. 반희. 네. 오늘은 다들 아시겠지만 곡성 장미축제를 가고 있어요. 오늘 이렇게 지금 딱 출발을 했는데 이게 어제 그제부터 계속 비가 오네요. 지금은 이제 좀 그쳤는데 보자. 날씨가 보여드릴게요. 오늘 그래도 좀 흐려요. 지금 서울에는 비가 그쳤는데 곡성에는 오고 있다고 하는데 가봐야 할 것 같아요. 네. 장만 줄 알았어. 간만에 너무 먼 이게 좀 곡성이 사실 그렇게 많이 가본 지역이 아니라 가지고 영화에서만 봤지. 좀 설레기도 하고 그런데 되게 너무 유명한 그런 축제라서 가게 됐습니다. 네. 오늘 그 못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와주시는 팬 분들도 계신데 일단 운전들 다 조심해서 오셔야 될 텐데. 네. 저희도 이제 출발해가지고 오늘도 빨간 날이 쉬는 날이라 가지고 차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. 토요일이나 금요일도 아니라서 사실 그렇게 많이 막히지도 않고 쉬시는 분들도 많고 오늘은 특별히 곡성에 계신 우리 가족들을 잡으러 가겠습니다. 네. 가면서 중간중간 뭐 재밌는 거 있어. 재밌는 게 사실 있을 리가 사실 없거든요. 고속도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. 고속도로에 재밌는 거는 사실 뭐, 가면서 뭐 노래도 들으면서 가고, 뭐 이렇게 뭐, 고속도로에서 좀 쉬기도 하고, 뭐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, 별로 안 친해가지고 그런 거랑 제가. 일단 천천히 저도 조심해서, 일단은 곡성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 오늘 너무 또 간만에 축제는 사실 되게 너무 오랜만이에요. 제가 그 얼마 전에 베이빌론 게스트 갔을 때 그랬었잖아요. 되게 오랜만에 다른 가수분의 게스트를 해본다고 몇 년 만에. 이것도 거의 최근에는 없었어서 좀 뭐 어색하긴 한데 오늘 뭐 장미 옆에서 장미 같은 노래들 불러 줄게요. 네. 좀 이따 뵙겠습니다. 자,
예? 대구. 대구. 아, 대구에서도 오시고 또 다른 지역이 있어요? 오늘 춤을 너무 잘 추셔갖고 저기 누님이 오늘 옷도 딱 그 저 꽃무늬를 요새 춤을 엄청 잘 추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예. 아, 약주 조금 오늘 드시고 아 전혀 안 드셨다. 아 근데 대단하시네요. 아 예? 아 미국에서 드셨어요? 아 와 진짜 되게 그 곡성 장미 아 예 저기 축제가 이 정도로 글로벌하네요. 미국에서 오시고 아 대단합니다. 저도 저 왕십리에서 왔습니다. 네. 미싱유 같이 보여주시면 너무 뜻깊은 저에게도 그런 추억이 돼서 추억을 가지고 저기 왕십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, 환희 씨. 네. 아, 지금 이제 곡성 축제, 장미 축제 이제 하고 내려왔어요. 지금 이제 서울로 향하고 있는데 지금 곡성은 지금 서울은 안 온다고 하는지 비가 계속 와요. 근데 운치 되게 멋있어요 여기. 왜냐면 제 마지막 기억으로는 곡성이라는 곳은 그 좀비가 나오고 귀신이 이제 많은 뭐 그런 그렇게 생각해서 영화 때문에 그랬는데 너무 좋아요. 눈치 있고 딱 오자마자 분위기 되게 멋있어. 그리고 아까 그 공연장도 뭔가 옛날에 에버랜드 느낌의 에버랜드의 그런 야외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의 놀이공원 같기도 하고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잘 해놔서 처음 곡성에서 이제 축제에 이제 초대받은 건데 너무 초대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이거로 일로서 또 우리 또 곡성을 또 제가 와봤네요. 와보고 싶었던 지역이긴 해요. 네, 궁금했고. 근데 오늘 기억이 좋네요. 좋은 기억을 안고 가는데 오늘 보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워낙에 곡성 그 장미축제가 유명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고 뭐 대구, 뭐 서울, 부산도 있겠죠. 여기 이제 여행 오시면서 들러서 오시는 보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. 네. 좀 정신이 없고 약간 지금 날씨가 습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목이 막 계속 마르고 아무튼 되게 안전하고 재밌게 끝냈습니다.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팬분들 너무 감사해요. 오늘 가실 때
운전하고 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운전 조심해서 천천히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또 안 오, 못 오셨지만,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응원해주시는 분들 걱정하실까봐 이제, 네, 저 잘 맞췄습니다. 그리고 재밌게 또, 제 유튜브에, 한이팅에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. 아,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어요. 이 곡성, 이 영화 곡성 말고 곡성 장미축제. 보니까 그 오늘 보통 곡성 이 장미축제는 이 저보다 형님과 누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네.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는 안 보였고 뭔가 저도 그 분들에 맞춰서 뭐 트로트라도 한 곡 제가 못해서 안 하고 왔는데 제 노래만 부르고 왔는데 다음에 또 초대가 된다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내 혼자만 볼 수 없다. 저기 분위기가 너무 저기 와 뭔가 약간 이렇게는 비춰지지 않네. 뭔가 분위기가 되게 멋있어요. 약간 무섭기도 하면서 분위기가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장소? 근데 전 귀신은 안 무서워요. 귀신은 안 무서워해서 전 전혀 상관이 없어서 상어만 무서워하니까 아시죠 다들? 상어만 아니면 사실 저는 다 지켜드릴 수 있는데 알잖아요 이거는 뭐 상어로부터는 내가 그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. 절대 지켜줄 수가 없어 상어가 나타나면 나는 다 버릴 거야 상어 앞에서.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귀신이나 뭐 귀신 도깨비 이런 거에선 뭐 지켜드린다기보다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서 분위기 되게 좋죠. 나는 걸쳐 찍으니까 되게 좋은데 이거 이상인데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이게. 이쪽으로도 한번 찍을게요. 뭔가 저한테는 여행 온 느낌이 있어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그 여수잖아요, 그죠? 맞아요. 여수 밤바다. 여수를 딱 가기 전에 딱 들려서 잠시 뭔가 곡성 장미축제를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. 멋있다. 지금 이 각도 되게 멋있다. 이렇게 해서 날씨만 조금 화창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분위기가 비 오고 뭐 그랬지만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. 아무튼 우리 팬 가족들 재밌게 곡성 장미축제도 재밌게 봐주세요. 저는 이제 서울로 안전하게 이따 뭐 고속도로 가서 또 재밌는 거 있으면은 전 또 찍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했어 한이야. 화이팅. 화이팅. 띵띵띵. 화이팅. 끝. 갑자기 가다가 갑자기 내렸어요. 왜? 근데 아까가 더 멋있었는데 지나가가지고 너무 멋있어요. 여기 배경이 저기랑 나 걸쳐봐. 봐봐. 저쪽에 이 안개가 다 내려와 있잖아. 이게 뭐야? 뭐지? 갑자기 쓰셨네? 산책 좀 하자. 한이의 산책 브이로그. 산책을 집에서도 잘 많이 요즘에 안 했는데 곡성 와서 하네. 이게 이쪽 마을이랑 좀 산이야. 그래. 왜냐면 우리가 이런 풍경은 서울 근처에서 담을 수가 없어. 왜? 완전 잘을. 와 저기도 멋있는데 저 사이에 보이는 그 느낌 있지. 어우잖아. 언제 이런 데 와볼 거야, 그지? 아니, 공기가 틀려. 이리 좀 들어와. 너무 맑다, 그죠? 요즘에 최근 들어서 나눠보셨잖아, 다들. 그지? 귀농? 귀농이 뭐야? 아니, 나 손재주가 없어서. 공기가 일단 틀리다. 좋지 않아요? 약간 습하긴 한데 뭔가 딱
댄스 숫자가 맞아? 맞아요. 맞아 맞나 봐. 맞아 맞아. 아 고생들 하셨습니다. 키스 없어졌어. 아 나 가다가 잠깐 저 유튜브 못 줘. 맞아. 차 고장 난 줄 알았어. 야야야 차 고장 안 났어요. 어. 아니 여기 왜 계세요? 님이. 아 내가 가다가 연기. 아 우리 아니, 어색하다 그러지 말자. 아 우리 댄스 그 분들인데 저 가다가 지금 여기 경치 보고 있는데 지금 만났어요. 난 미친놈인 줄 알았어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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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. 자 이제 자 집에 가. 그냥 전원일기 느낌도 있고. 난 진짜 자연을 많이 보잖아. 골프 치러 가고 막 자연 되게 좋아해. 근데 여기는 이제 찐 자연이긴 한데 뭔가 공기가 좋고 뭔가 그 아 이제 아 나 못 찍어. 제가 하는 거. 아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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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